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최근에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바다만 보고 올 계획이었지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명소가 은근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쪼개서 명소들 둘러보느라 애좀 먹었는데요. 마음은 명소라 불리우는 모든 곳을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몇 군데만 추려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곳은 지금부터 이야기할 하조대 명승지 등대라는 곳입니다. 하조대 명승지는 아마도 알만한 분들은 다알 정도로 유명한 명소 중 하나입니다. 양양에서 제일 핫하다는 서퍼비치가 가까이 있어서 경로상 같이 구경하기 딱 좋은 여행 코스라 할수 있는데요. 참고로 하조대 명승지까지는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500m밖에 안 된다는 이 표지판 보고 무턱대고 걸어갔다가는 체력 방전이 될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조대 명승지에 올라와 보면 관광 안내소와 함께 양양의 팔경이라는 안내판을 볼수 있습니다. 양양 팔경으로는 양양 남대천, 대청봉, 오색령, 오색주정골, 하조대, 죽도정, 남해항, 낙산사 의상대가 있습니다. 이중한 곳이 바로 지금 보게 될 하조대입니다. 하조대에 올라와 보면 구경할 곳이 등대와 정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정자 구경은 다음 기회로 미뤘고요. 등대만 보기로 했습니다. 하조대 등대로 올라가는 초입 부분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 땅까지 젖어 있어서 거적으로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잘 만들어진 나무 다리가 나옵니다. 나무 다리를 걸으며 올라가다 보면 다리 왼편으로는 하조대의 우거진 숲의 냄새와 함께 기괴한 암석 덩어리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무 다리 오른편으로는 양양의 동해바다와 하조대의 절경이 어우러져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조대의 절경을 보다 보니 어느덧 등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등대 모습은 상당히 평범하죠? 등대는 비록 평범했지만 하조대 명승지 등대 뒤로 펼쳐진 양양 동해 바다의 모습은 정말 멋졌습니다. 먼 바다는 파란 빛깔이었고 가까이 보이는 바다는 에메랄드 빛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암석에 부딪히는 이제 파도에 하얀 빛까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양 팔경이라 불리우는 하조대 명승지 등대 구경을 마쳤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면 양양에 위치한 하조대 명승지 등대를 여행 코스에 꼭 넣으시고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대까지 올라가는 거리도 짧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잠시 들르기 좋은 여행지 중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특히 양양에 핫스팟 서퍼비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조대 명승지 등대 구경은 필수입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천열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